안녕하세요. 소라게 튜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소라게 사육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가을부터 겨울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사육장에 온열등과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 중이라고 해도 현지 기후 환경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라게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시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과 가을, 겨울에 탈피에 걸리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라게가 추운 계절이 오면 활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라게들은 온도, 습도 외에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에 이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우측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영상에서 안내해드리는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라게를 사육하며 점점 정이 들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반려동물 사육자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네요. 소라게를 위해 더 신경쓰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먹을 것을 조금 더 챙겨주거나 등반용품을 만들어주거나 예쁜 새를 구해주거나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다 자연 속 소라게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해수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바닷가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담수는 고여있는 빗물을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계곡이 있다면 흐르는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육장 안에 흐르는 시냇물과 연못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냇물과 연못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냇물이 흐르게 하려면 전기선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전기선을 타고 소라게가 탈출을 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바로 지난 회차에 설명한 영상과 같이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두 번째로는 만약이라도 누수가 발생을 할 경우입니다. 큼직한 어항이나 그릇을 넣고 물을 흐르게 해야 하는데 그게 깨지기라도 하면 바닥재가 전부 젖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반드시 테두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작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수입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환수 때마다 큰 연못을 들고 나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해결책을 생각해낸 뒤에야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 결과물의 제작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에 필요한 품목은 낮은 거북이 어항, 폼보드, 방수포, 투명 정리함, 포맥스, 수중펌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편석이나 우화석 자갈 등이 있습니다. 우선 우물의 모양은 크게 만들 예정인데 그것을 커버할 만한 모양의 테두리를 구하거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거북이 어항에 폼보드를 깔고 연못 크기에 맞게 파내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원에 연못을 만들 때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고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못이 들어갈 만큼 폼보드를 자르고 연못이 될 큰 그릇을 넣어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그릇들도 각각 층을 이루며 홈에 딱 맞게 들어가게 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릇들을 꺼낸 뒤에 폼보드 위에 방수포를 딱 맞게 덮어줬습니다. 1차로 작업된 상태에서 물길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릇과 그릇 사이에 포맥스로 물길을 만들어 주었고 다른 쪽으로 새지 않고 잘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작이 진행될 때마다 귀찮더라도 물길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단차가 안 맞거나 다른 무언가를 붙였을 때 물길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면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작업이 끝난 뒤에 인위적인 형태를 가려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실리콘을 여기저기 발라주고 편석 조각을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맨 윗칸이 이렇게 휑한 이유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돌로 가려줄 것이라 그렇습니다. 물이 나오는 지점은 보이지 않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렇게 2차 작업도 완료되었습니다. 화산석을 이용해서 돌담을 만들어 봤는데요. 물길 테스트 중에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 후 한 달간 사육장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탈피 중인 소라게들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넣어주게 됐는데요. 달 조명과 함께 달빛을 비춰보니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 화산석 테두리가 너무 높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석 중심의 사육장에 화산석이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꼭 다 만들어 봐야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테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편석으로 모두 새로 제작해 봤는데요.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동안 뭘 만드는 작업을 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디테일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육장에 흐르는 시냇물과 연못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봤습니다. 소라게를 사육하며 더 많은 소라게를 데려오고 사육장을 계속 늘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의 노력으로 지금 사육 중인 소라게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름 재미도 있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력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사육장을 소라게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 꾸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정은 힘들긴 하지만 소라게들이 와서 물을 마셔줄 때마다 성취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